그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실수가 이런 일을 벌려놓은 거야. 그럼 지금 후손들이 편안해 사나? 못 사는 거야. 같이 살자. 네 맏아들도 나하고 같이 있자. 너 하갈리도 여기 살아. 아, 이집트이면 어때? 같이 살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매정하게 사라도 그걸 내쫓아. 이름이 사례였는데 사라로 바꿔줘. 사례는 민족의 어머니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야. 전 세계 만국의 어머니란 말이야. 그 이름을 높여줘요. 그 사례 이름도 사라로 바꿔라. 속이 그렇게 좁아 터졌을 때 있냐. 네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지. 네가 무슨 그 지역의 어머니가 뭐냐? 그 사례라는 이름이 그 나라의 어머니야. 유대인의 어머니. 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 이집트인도 끌어안고 저 흑인도 끌어안고 네안델타인도 끌어안고 아시아 인종도 끌어안는 그런 어머니가 되라.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라로 해줘. 해줬는데도 아브라함과 맏아들 이스마엘을 찾아오질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빨을 갈면서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살았겠지. 그러니까 저게 철천지 원수의 유전자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야. 그러죠? 아, 그것뿐이야? 아담의 아들, 아들들은 또 어떻게 했어? 가인은 지 동생을 죽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네 동생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내한테 이제 반말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뭐 동생 지키는 내가 목동입니까? 아니, 내가 그걸 모르고 묶었어요? 알고 묻는 거야, 알고. 너 동생이 어디냐? 아유, 아버지,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요렇게 대꾸를 하는 거야. 그게 한 핏줄에서도 또 이게 형제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거야. 아담 제초로 만든 사람의 자식이 형제를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 버려. 이건 아브라함은 몇 대야? 10대라고, 10대. 아담의 10대 손이야. 그래, 안 그래.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고, 노아의 또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담의 20대 손이지. 근데 그 선조 아담은 자식 둘 하나를 간수를 못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같은 핏줄인데 죽여. 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어머니가 지켜보는 그 어머니 기분이 어떻겠어? 아니, 형이 두 형제 낳아놨더니 형이 동생을 죽이네? 그거 별것도 아니야. 아버지한테 기원받느라고. 동생이 기원받는다고. 형이 죽여버려? 이게 성경의 최초의 인간들의 죄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 그 20대 가서는 노아의 20대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또 종족을 가지고 따져. 저거는 이집트인이니까 이집트인에서 나는 애는 내쫓아야 돼. 이집트 여자 마누라는 내쫓아야 돼. 실컷 부려먹고. 그래, 그래. 자기의 본처가 애를 낳았다 해서 그걸 그냥 무자비하게 내쫓아버려. 그것이 지금 전 세계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거 저런 게 전부 폭격맞는 게 거기서 시작된 거요. 이제 이해가죠? 이래서 우리는 남과 원수 맺으면 되나 안 되나? 그 조상이 원수 맺은 게 지금까지 후손들이 몇만 명이 죽고 막 전쟁을 하고 막 그냥 거기 물도 없고 막 아비규환이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보고 기분이 좋을까? 신인이 그거 보고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 형제끼리도 이렇게 분쟁을 해가지고 그게 인류의 시초의 역사야. 알겠죠? 그럼 나는 그때 몇 대에 태어났어? 자, 아담 다음에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야. 그 다음에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10대 손이 보우사야. 보우사의 10대 손이 우시아야. 그지? 우시아의 10대 손이 아비우시아. 아비우시아의 10대 손이 예수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60대 손이야. 예수는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간중간에 그 족속들이 지은 지혜만 해도 산더미 같아. 아, 심지어 내가 예수로 오기 전에 내 할머니, 친구 할머니들은 몸 파는 여자였어.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애가 태어난 게 내 조상이야. 다윗의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그러면 이게 이놈의 족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니 남편이 죽으니까 후손을 못 받으면 상속이 없어져. 그러니까 시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고 애를 낳아. 그게 예수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유럽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파란이 많다.